자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촬영 시작하도록 하죠. 지난 시간에 2장, 우리 그죠? 2장, 물질의 상태와 용액, 여길 공부했고요. 하면서,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, 여러분? 그렇죠. 기체 상태, 액체 상태, 고체 상태, 이런 그 용어들이 좀 떠오르죠. 그죠?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상태가 무슨 상태? 기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그죠? 자, 머릿속에서 기체 상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, 기체라는 그 타이틀을 적어 놓고, 우리 칠판에다가 총 몇 가지 법칙을 쭉 열거를 했어요. 일곱 가지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열거를 했습니다. 그렇죠?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일의 법칙, 두 번째가 샤를의 법칙, 세 번째가 보일 샤를, 네 번째가 아보가드로,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 PVNRT,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레이엄의 확산,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돌턴의 부분합력. 이렇게 그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. 그죠?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기체하고 기체라는 게 있어. 그리고 막연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체 안에 들어가서 기체에 관련된 법칙. 예를 들면 무슨 네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이다. 그러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자, 그런 이제 훈련 방법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린 거고, 이런 여러 가지 그,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을 잘 적용하는 기체를 우리가 무슨 기체라 그러죠? 이상기체라고 합니다. 그죠? 근데 우리에겐 이상기체가 없어요. 그죠?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는 무슨 기체라 그랬어요? 실제기체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그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있었습니다. 그죠? 온도는 높고, 압력은 희박하고, 그죠?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분자량은 작은 기체들이 이상기체에 잘 적용이 될 것이다. 그 이유는 바로 뭐다? 서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다.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,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인력과 반발력. 자, 정리 가능하죠? 그죠?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. 자, 이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가정,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. 그죠? 기체 분자 운동론의 첫 번째는, 자, 이 기체들은 무슨 질량을 갖는다? 점질량이라는 걸 갖는다. 그죠? 점질량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꽤 높아요. 점질량이 뭐예요, 근데? 그렇죠. 질량은 있지만, 부피가 없는 기체를, 그죠? 우리가 점질량이라고 얘기한다. 두 번째는,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. 즉, 상호작용이 없어야 된다.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직선 운동한다. 그죠? 네 번째는 완전 탄성 충돌이다. 완전 탄성 충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?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이 되는, 즉 다시 한번 운동량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. 그죠? 요 네 가지 내용을 하나의 수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했더니 EK는 2분의 3 KT 절대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. 그죠? 그 평균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. 평균 운동 에너지와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될 개념. 무슨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? 전체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. 그죠? 이제는 전체 운동 에너지를 물어볼 때가 됐다.